뉴욕 캐다리쌤입니다. 지난 7월 23일 날짜에 공화당과 백악관에서 합의된 2차 정부 지원금 내용 잘 보셨습니까? 자, 오늘 내용은 27일 날짜 공화당에서 발표한 2차 경기 부양 자금에 대한 업데이트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27일 날짜에 발표된 내용은 연방 상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1200달러의 제2차 경기부양 자금, 스티뮬러스 체크의 지급 등을 포함한 우리가 이번에 발표되는 내용의 제목은 Hills Act라고 하죠. 네, 주요 내용을 27일에 공개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1차 때에 개인당 지급했던 1200달러의 내용은 변동이 없이 똑같은 형태로 지원을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다소 바뀐 내용이 있는데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자, 지난 23일 날짜 내용을 방송으로 알려드린 대로 2차 지급안의 내용은 1차 때의 내용과 동일해서 성인 1인당 1200달러 그리고 개인소득은 7만 5천 달러 이하입니다. 부부 합산인 경우에는 15만 달러가 되겠죠. 자, 그런데 1차 때와 다른 점은 자녀인 경우에 나이에 상관없이 그 전에 1차 때에는 17세 이하만 지원을 500달러씩 지원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한 기준이 없이 17세 이하라는 기준이 없이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구당 최대 수령액, 자녀가 몇 명 있는지에 따른 내용의 최대 수령액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고요. 개인소득이 9만 9천 달러가 넘으면 이번 경기 부양 자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하의 소득은 1차 때와 같이 7만 5천 달러가 넘게 되면 5%씩 절삭이 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실업수당 보조금 정책이 있죠. 민주당에서는 1차 때와 같이 똑같이 지급을 하자. 왜 그러냐면 계산 방법이 힘들고 그 정도의 예산의 집행이 국민들한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화당은 반대해서 첫 두 달은 200달러씩 주당 지급을 연장을 하자. 600달러는 이제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각 주별로 실업수당을 받기 시작하기 전 직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급여의 70%까지를 보조해 주자는 의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실업수당 보조금 정책은 민주당은 1차 때와 같이 지급을 하자라고 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600달러죠. 공화당은 8월에서 9월, 그러니까 7월 말로 끝났었던 600달러는 이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말고 8월하고 9월 달 두 달은 주당 200불씩 200달러씩 지급을 해서 연장을 하자. 그런데 주마다 세팅하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 10월 달부터는 각 주별로 실업수당을 받기 시작하기 전 직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급여의 70%까지를 보조해 주자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주마다 이제 그러한 내용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맥시멈이 정해지게 되는데 맥시멈은 주당 500불 까지 500달러까지가 맥시멈으로 지원을 해주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지금도 현재의 주마다 그 보조금액을 제대로 못 받은 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마다 웹사이트나 그러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 두 달 안에 200달러씩 주당 지급하는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면 그 부분이 주별로 셋업이 되지 않는다면 두 달 동안에 200달러씩 주던 연장의 내용을 계속해서 연장하자.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대로 600달러를 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러한 실행하기 어려운 산출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1차 때에도 제시를 했었으며 그렇게 어려운 산출 방식에 이번에도 할 수가 없으니 그대로 600달러를 주자는 내용입니다. 자, 1차 때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셨던 부양가족, 디펜던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가족에는 성인 부양가족의 부모님이 있는데 못 받으셨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있으셨고요. 세금 보고를 하는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도 빠졌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에는 세금 보고 자녀가 있고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도 자녀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지원을 하자. 그리고 한 명당 500달러씩 지원을 하자.
500 payments for dependents of any age라는 내용으로 지금 내용이 합의가 돼서 민주당과 상의를 하고자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이런 내용들은 8월 7일까지 결정되어서 양당에서 계획을 끝마치기로 지금 열심히 상의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런 최종 결정이 되지 않는다면 9월 달 초, 첫 주에 이제 레이버데이가 있죠. 9월 달 초까지 미루어져서 연장될 시간으로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가능하면 빠른 법안 결정이 돼서 어떠한 형태든지 서민들한테 모든 것이 진행되기를 기대해보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에 업데이트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27일에 공화당에서 발표된 내용이 민주당과의 절충과 합의가 이루어져서 결정이 되기에 조만간 또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며칠 안에 나오겠죠? 또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발표가 되면 빠르게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새로 올려드리는 업데이트 내용 보실 수 있겠죠? 자, 뉴욕 기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